일단 좀 늘 이렇게 좀 관리해주면, 이렇게 잘 지압해주면 좋은 자리도 있어요. 일단 그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, 일단은 눈을 보시면, 자, 우리 일단 엄지손가락으로 이 우리 눈썹의 아랫부분을 좀 만져가다 보면은 약간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있어요. 네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아픈데? 자, 이 상태에서 눈을 감으시고, 자,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움푹 파인 곳을 3초 정도 한번 눌러볼게요. 하나, 둘, 셋. 눈도 아픈데? 시원해. 나 왜 이렇게 아프지? 나도 아프다. 너무 아프다. 자, 이것을 세 번만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이제 손 내려주세요. 눈이 번쩍 뜬다. 확실해. 시력이 확 좋아진 것 같아. 이제 사실 이거는 스트레스 관련한 자리고, 이렇게 손가락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? 이렇게. 그다음에 여기 손목에 선이 있는데 이걸 한번 딱 대보실게요. 이렇게 안쪽에 있는 손가락의 선과 이 고랑이 만나는 점을 한번 이제 눌러보겠습니다. 네. 엄지손가락에 꾹 누르면 자 이제 이 자리가 답답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기복이 있을 때 여기를 쭉 한번 눌러주시면은 효과가 있는 자리입니다. 좀 세게 누른 거 아니야? 응? 여기가 뭐가 좀 답답할 때? 가슴이 답답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아프대요.